아무것도 못 보고 바로 예. 갈 뻔했어요. 그러니까 합격됐다는 문자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군악 때 어땠어요 마음이? 제가 그날 잠을 한 30분인가밖에 못 잤어요. 아. 설레서요? 아니 떨려서? 떨려가지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. 아, 그쵸. 그래서 이게 몇 시에 공지가 뜨는지를 몰라가지고 예. 한 6시 반? 왠지 국방부니까 엄청 일찍 네. 할 것 같아서 네. 뜰 것 그때부터 같아서. 네. 계속 새로고침 새로고침 하면서 네. 보고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한 7시, 8시쯤인가 나오더라고요. 어, 그때 떴구나. 네,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뜨자마자 바로 잠들었어요. 안심이 되니까 바로 기뻐서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잠들었어요. 바로 잠들었어요. 아니, 보통은 막 좋아하면서 어, 네. 막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네. 네. 너무 그 기에 기가 아, 빨려가지고 기절했군요. 기절 네, 기절했어요 진짜. 아, 진짜 힘들었어요. 그냥 시험 볼 때도 네. 제가 그 아침 8시까지 오라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래서 6시인가 일어나서 운동을 해서 몸을 데우고 네. 6시 한 50분부터 다시 이렇게 좀 발성도 하고 하면서 목 풀고 이제 네. 그러고 가려고 네. 일찍 잠들려고 10시쯤인가 누웠는데 잠이 안 오지. 아예 못 잤어요. 잠을 그래도. 못 자죠. 네, 너무 긴장해가지고. 평소에 그 시간에 안 자는 사람은 맞아요. 특히 더 못 자고 못 자요, 긴장해서 못 자고 그 눈을 감으면 막 괜히 안 좋은 상상만 되고 막 뭔지 알아요. 아, 그 괜히 가보지도 않은 그 시험 보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네. 지금도 막 손에 땀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데도 네.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가 그 생각하면 긍장이 되니까 김현정 님이 군악대 합격 에피소드가 꼭 대학 입시 합격 에피소드 같네요.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요. 네, 너무 중요했으니까. 진짜로 이걸 이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방금 얘기만 들으셨던 분들은 네. 정말 대학 입시 합격한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요. 대학 실기 실기 시험. 네.